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태진입니다. 예, 오늘은 에센스 마케팅 A to Z 강의가 있는 날이고요. 우리 저기 저 이태현님은 마케팅 전공하신 건가요, 혹시? 전공은 뭐라 그랬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영업을 하신 거고. 오늘은 그 영업 전문가를 앞에다 놓고 강의를 하려니까 되게 안타까운데요. 이제 그 듣는 분이 오프라인 듣는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맞춤형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아, 그 일단 어떤 강의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그 에센스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제 강의의 목표인데요. 이제 저희가 정책자금 컨설턴트라는 자격증을 확보, 그 기업 R&D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다 따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요. 돈을 벌려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멘티 기업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멘티 기업을 확보해서 그 기업이 내는 뭐 이런 협약금이니 월 자문료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플레이어를 확보하는 거죠. 플레이어가 확보가 돼서 그 기업들이 정부 과제에 도전하고 잘 도전해 성공을 하면 성공에 따른 이제 그 결과 성공 보수를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뛸수 있는 선수를 찾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보자는 건데 사실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을 처음엔 하게 돼요. 그죠? 모든 영업하셔도 돼. 뭐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가진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는 건 가족이지만 사실 결국 저희가 가족이 다 기업 대표를 하고 계신 건 아니니까 실제 우리가 컨설팅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기업의 대표님을 찾는 방법이 사실 저희가 돈 버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인데 그 예전처럼 우리가 저기 그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전시장에 가가지고 명함 한장 들고 다니면서 막 기업을 상담하고 다닐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 몸도 많이 피곤한 일이고 풍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SNS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이 강의에 그 강의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돈을 버는 방법을 이 강의 통해서 가르쳐 보자라는 게제 목표였고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컨설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의 자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은 기업들이 몰라요. 그죠? 많은 기업들이 모르고 대표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컨설팅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 주변에 있는 기업 대표님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많은 분한테 알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희가 막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데다가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정치적 컨설팅 저희가 합니다라고 제 얼굴 찍어가지고 전광판 올리면 좋겠지만 30분에 500만 원이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광고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SNS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알리다 보면 그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상담이 뭡니까? 이제 그 기업의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그 기업의 업종은 무엇인지, 전년도 매출은 얼마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아이템은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되니까 저희가 업체를 고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멘티 기업으로서가 우리 저와 함께 뛸수 있는 플레이어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치자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그런 걸 통해서 그걸 관심 보이는 사람들 대상으로 예비 민트 기업을 찾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거를 길거리를 찾아만 찾는 게 아니고 핸드폰과 PC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어서 찾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 강의 목표고요. 그래서 정치자금 컨설턴트에서 돈 버는 방법이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정리, 이제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할 거고요.
왜 SNS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지, 기업들은 어떻게 SNS,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지, 기업들은 어떻게, 저희가 목표라는 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들, 기업들은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성공 사례라기보다 활용 사례가 되겠네요. 그죠?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저희는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SNS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SNS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뭐가 있죠?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유튜브도 SNS고요. 제가 지금 강의라고 있는 이 아프리카 TV도 SNS입니다.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만약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게 이 강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제가 아시다시피 BJ 뭉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유가 좀더 많은 분들에게 정책자금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그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유튜브도 사실 SNS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플랫폼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모든 플랫폼을 다 사용해서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제 이게 주업이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SNS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실무 전략을 페이스북과 블로그 정도로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순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는 바로 SNS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 마케팅은 딱 간단해요. 그냥 SNS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마케팅. 마케팅은 다 들어보셨죠? 마켓은 시장이죠. 시장. 시장은 ING는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켓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고객을 만드는 일을 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예비 고객을 만들고 잠재 고객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마케팅을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뭐 신문 광고나 이런 신문에 기사를 낸다거나 뭐쪽저저 브로셔 광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전단지 광고 같은 거 했던 것들을 SNS라고 하는 그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보자라는 게 이제 SNS 마케팅이고요. 주로 하는 행위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알리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일 하는 거 알리는 거죠. 왜냐면 광고도 마케팅 하나인데 그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알리고 모집하고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해서 언제까지 뭐뭐 하니까 모집하고, 저 응모해주세요 모집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영업을 해보시면 잘 알겠지만, 제일 확실한 영업은 교육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이 군사불치해 같은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저한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준 사람도 신뢰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 영업하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우리 교육특부, 저희 협회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BJ 돌티님 같은 경우도 기술창업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그 멘티 기업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주문받고 판매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 세일즈를 포함한 모든 행위들이 마케팅인데 이것들을 SNS라는 걸 이용해서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행위를 기업들이 SNS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그 활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알리는 사례입니다. 알리는 사례. 그, 613 여관이라고 남해에 있는 한 여관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아담하고 예쁘게 생긴 여관이에요. 그 여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조그만 그런 숙박시설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 리조트 못지않은 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여관이잖아요. 그죠? 깔끔한 건축과 실내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근데 이런 곳들을, 이것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안 왔는데, 이걸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알린 거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더니,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젊은 이용자들. 참고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 40대, 50대, 30대부터 40, 50대까지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남해에 있는 613 여관을 알리다 보니, 이걸 알리고 이걸 알리다 보니, 남해 그613 여관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관으로 가겠다고 예약을 한 사람들도 3배 이상 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 광고하는데 이 누기산 여관이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TV 광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거고요. 신문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도 광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광고 기능을 쓴다고 해봤자, 저희 협회도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한 5천 원이면 한달 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광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열심히 했더니 웹사이트 방문자가 10배가 늘어났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늘어났고, 온라인으로 이그 예약을 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매출의 증가에 도움이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컨설턴트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고, 블로그를 광고를 한다면, 블로그 방문자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홈페이지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사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블로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유튜브도 SNS, 대표적인 SNS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볼보 트럭이라는 회사죠. 볼보 자동차에는 볼보 트럭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볼보 트럭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트럭의 안정된 모습을 알리고 싶어서 SNS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채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유튜브 채널에다가 볼보 자동차, 볼보 트럭이 운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모습을 계속 꾸준히 올렸던 거죠. 영상을 올렸더니 총 8,300만 번을 봤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몇번 조회가 된줄 아세요? 유튜브에서만? 그죠? 물론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죠? 한 100억 이상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볼보 트럭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게 아니라, 멋있는 가수가 나오고 멋있는 노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 자동차 제품들의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만으로 8,300만 번 정도, 1억 번이 좀안 되는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그 협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TV로 방송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에 올리면 저희가 적은 분은 한 500번, 많은 분은 1000번, 2000번씩 조회가 되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에다가 항상 제 연락처 넣어요. 그거 보고 연락을 하시는 분도 꽤 있죠. 이제 그게 일종의 마케팅이죠, 그죠? 저를 찾아오게 만드는 마케팅이고. 아, 이 강의 자리가 예전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그거는 뭐, 빼고 한번 다시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알리고 이제 주문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인데, 이겁니다. 이제, 네덜란드 항공사가 위챗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마케팅 했어요. SNS 마케팅.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다 물어보죠, 저희가? 쪽지로 이제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드리잖아요. 질문을 물어보기도 하고, 협회장한테 직접 질문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건 저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일반 기업들이 정책자금 관련해서 이제 뭔가를 하다가, 진행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협회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정신리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글을 올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좀 답을 얻기가 쉬운 방법인데, 저희 코테라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라고 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코테라라고. 예, 그걸 통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컨설팅, 가칭 카카오 컨설팅이라고 해서 누구나 질문하면 답변해 줄수 있는 실시간 답변이 가능한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건데, 이제 네덜란드 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궁금할 때마다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도록 위챗,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러는 위챗에다가 네덜란드 항공 아이디 만들어 놓고 글로 질문을 오면 바로바로 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옐로 아이디를 코테라로 만들기도 했지만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지만 저랑 같이 교육을 받았던 전문위원 한 분은 카카오톡에다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어요. 정책자금 무료로 상담해야 됩니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24시간 문의 받아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무실 때는 답을 좀 늦게 해주겠지만 누구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도록 그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블로그에다가 자기 채팅방 주소를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정보 보다가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물론 자기 카카오톡 전화번호 올릴 수도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가 공개된다는 그런 약간 개인정보 때문에 걱정이 돼서 공개 채팅방을 이용하시는 분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개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걸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공개 채팅방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 강의 끝나면 저기 두 분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카카오톡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서 그 공개 채팅방만 공개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알릴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명함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명함 뒤에다가 자기랑 그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개 채팅방 주소를 갖다 넣어서 전화 상담이 궁금할 때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라고 놓으면 그분들이 편하게 자기 연락처 공개하지 않고도 편하게 문의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멘티 기업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상담만 하면은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죠? 상담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기업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NS가 사실 제일 강한 거는 알리는 건데, 알리는 기능인데요. 알리기 제일 좋은 SNS 플랫폼은 한때 우리나라에 그 되게 광풍이 불었던 트위터라고 하는 SNS입니다.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 뒤적인다는 뜻의 트위터인데요. 허니버터칩이라는 그 과자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이라는 친구가 트위터에다가 편의점에서 찾아봤는데 맛이 없다,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도대체 그 과자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소문이 났던 건데 이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누군가의 그 트위터를 많이 보고 싶어하는 팔로워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이제 능력이 강화되는 거죠.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어디서 많이 활용합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최근 보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트위터에서 얘기했다 뭐 얘기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트위터는 요즘 안 쓰다 보니까 뭐 홍준표 위원회 뭐 페이스북에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 SNS 쓰는 이용이 뭐냐면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SNS가. 네, 저 BJ 돌팀님은 누굴까요? 앞에 계신 분이 채팅창에 또 들어오시면.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뭐냐면 제 SNS를 그 팔로우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하나의 미디어가 될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TV에 출연하지 않아도 제가 TV에 출연한 것처럼 그뭐 유명 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유명 신문에 광고한 것처럼 제가 알리고 싶은 걸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이 바로 SNS이기 때문에 그 SNS를 잘 키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팔로워가 많진 않아요, 그죠?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구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겠지만 친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벤트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케아가 광명점이 있는데 이케아가 정책을 바꾸면서 이케아 고양이 오픈한다고 해요. 일산 쪽에. 근데 이케아가 자기네를 알렸던 방법 중 하나가 페이스북인데요. 이벤트를 했었어요. 되게 재미난 이벤트였는데요. 이케아를 방문한 이제 소비자가 사진에다가
자기 이름을 태그를 걸면 자기 타임라인에 글이 올라가잖아요. 태그를 걸면 그 제품 실제로 보내준 이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그 요즘 음식점 같은 가보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음식 사진이나 음식점 분위기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주면 음료수 한잔 하나를 서비스 주겠다는 그런 것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이벤트잖아요. 그죠? 이벤트 통해서 알리는 거죠. 남의 이름을 빌어서 남의 입을 빌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벤트를 알리는데 제가 그 친구가 많지 않으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태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 글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분이 허락을 안 받고 올리게 되면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벤트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태깅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희가 그 컨설팅 상품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올리고 그이 컨설팅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업 대표님을 태깅해 주신 분께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라든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벤트를 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 내가 아는 기업 대표님을 페이스북에서 있다면 연결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이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벤트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기업들은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코테라도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 분들에게 이 컨설팅 거리를 많이 나눠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고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정실 및 카페라는 거죠. 정책 자금 실무 도움이나 카페 다음에 있는 카페고요. 그 이제 그 약간 이제 초창기에 인터넷 시작하신 분들은 네이버보다 다음을 많이 쓰시는데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정책 자금 관련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희 정실 및 카페예요. 다음에서 검색하게 다음이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질의응답도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책자금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검색하게 되면 정신민 카페로 들어오시는 분 많아서 카페를 검색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카페를 검색해서 저희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신 분도 꽤 많이 계세요. 그 얘기는 뭐죠? 저희가 그 카페 운영만 잘해도 SNS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민 카페는 저희 협회가 직접 운영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가지 제안인데요. 저희가 정신민 카페를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에도 정신민 카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네이버는 지금 거의 그 개점 취업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상태가 네이버에서도 다음엔 정신민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꾸준히 파다 나르기만 하면 똑같은 분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에서 검색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정치자금과 관련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이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나서시면 그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 한 2년 전에 어떤 분이 네이버에 있는 정치자금 컨설팅 그 카페에 들어와서 컨설팅 받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상태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얼마 전에 메일 답장을 드렸는데 너무 그 답변이 늦게 갔는지 메일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긴 했지만 그런 카페를 보고 검색해서 연락하시는 분도 계세요. 카페도 가능하고 블로그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제가 좀 이따 블로그 운영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제 카페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에 있는 그 코테라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 안에 그 기업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 기능이 있는데 그걸 페이지라고 하죠. 페이스북 안에는 코테라 페이스북 페이지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제가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최근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저희 아까 강의할 때도 저희 스태프분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왔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계속 올림으로써 저희가 어떤 일 한다는 것을 계속 인스타그램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정신민 카페도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데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저기서 저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는구나 알리는 거죠.
이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 사진이 코텔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러분들 초상권은 이미, 예, 초상권은 포기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에 옐로우 아이디가 있어서 코테라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코테라와 친구 신청할 수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카톡을 보내시면 24시간 언제나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거 답변을 하시죠, 누군가가. 근데 이걸 이용하는 건 뭐가 좋으냐면요. 협회로 전화하는 거는 퇴근 시간 이후로는 전화 안 받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카카오톡은 확인을 하면 언제 밤늦게라도 답이 와요. 그래서 궁금하실 때 보내시면 되고, 전문위원님들은 물론 저희 그 그룹에 쪽지 보내시면 되지만, 전문위원 아닌 외부 분들은 이걸로 보내시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그 자기 아이디를 넣어서, 제 아이디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뭉치라고 만들었는데, 뭉치를 친구 신청하고 뭐 정치랑 관련된 상담을 24시간 하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도 강남역에서 한 분을 만나겠어요. 화장품 수입, 저 화장품 유통하시는 분이 자기네 작업받을 수 있냐고 해서 일단 미팅하자고 불렀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죠. 물어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가 이제 SNS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문의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코테라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 돌티님이 빠져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했죠. 지금 멤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사이트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참고로 이 강의용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정신이 카페부터 쭉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그러니까 저를 파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 컨설팅 능력을 파는 건데, 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파는 방법이 있고, 저를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희 돌티님처럼 열심히 업체를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저처럼 그냥 저를 찾아서 연락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찾아가는 사람들은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고,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세일즈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어쨌든 열심히 뛸수 있는 업체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찾아가지 않아도 저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요.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다음이라는 사이트에서 갈 건데요. 지금 인터넷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전에 마케팅에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검색을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것보다 구글에서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구글에서 검색되게 만든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글 블로그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에서 아 이게 입력이 됐네요. 제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협회 컴퓨터를 바꿔줘야 해요. 엄청 느리네요. 정책 자금
내가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광고잖아요. 돈 내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동네 광고하는 저희와 같은 컨설팅 전담 업체들이죠. 그죠? 이걸 돈 내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지만, 여기 그다음에 블로그도 있죠. 그죠?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 우리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희가 안 나오네요. 그죠? 전체 자금 실무 도움이라고 검색할 수 하면 저희 정신 카페 나올 거고요. 저희 카페에 보면 정신 카페 회원이 17,000명이잖아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전문 위원일 거고, 또 상당수는 정치자금에 관심 있는 업체들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이버에도 제가 그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이버에도 있죠? 여기 보세요. 다음 정신병 카페가 폭주하여 네이버는 잠깐 쉬는 중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회원이 230명 정도 있어요. 여기 가게 되었는데,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정치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며칠째 아니고 꽤 됐죠. 7월 달일 거예요. 7월 될 거야. 이게 그리고 업체가 아니고요. 제가 로그인 해볼게요. 제가 회원 가입을 했거든요. 정치학원 최고 전문가를 파트너로 만나고 싶습니다. 신청하려는 우리 고객 회사는, 그리고 자기네는 M&A 전문 로펌이라고 합니다. 한 업체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거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 주소 하나 따로 남아있길래 메일 드렸습니다 하고, 이분에 보면 쪽지 보낸 게 있잖아요. 쪽지 보낸 게 쪽지를 보냈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제 전화번호 남겨놨는데. 네. 메일도 답장 드렸죠. 그쵸? 이런 질문이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다음 쪽에는 계속 있는데, 네이버는 아직 활성화 안돼 있어요. 네이버는 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네이버 글을, 이 카페를 저희가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운영을 좀 하면, 협회장님 말씀드려서 이거를 운영권을 좀 받아갖고, 운영을 꾸준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질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성 사업자 문의. 이거 해서 이런 게 이제 답을 드리다가 연락처 남길 수 있는 거니까요. 카페가 좋은 거는 그 카페 회원들끼리는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쪽지 보내기로 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페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를 굳이 정신이 카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정체성 관련된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꾸준히 해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카페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얼마 전에 시험 보신 우리 이태희님, 저기 지금 딱 떠오르는 과제명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과제명.
예, 잠깐만요. 장업. 창업 상담 기술 개발 과제 이렇게까지만 써도 되는데 창업 상담만 써볼게요. 많은 업체들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중기청 홈페이지도 아닌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나옵니까, 여기? 창업 상담 기술 개발 사업의 장점과 단점은 왠지 전문위원이 있었을 것 같은 글이잖아요, 그죠? 이걸 클릭하면 블로그가 나와요, 블로그. 그죠? 이분의 블로그. 풀스굿이라는 분의 블로그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메뉴가 우리 같은 컨설팅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메뉴가 보면 프로필이 있고 본인 사진도 있고 미팅했던 것 쪽이 있네요, 그죠? 자기 사진 올려놓은 거죠, 그죠? 업체 만났던 것도 있고 자기는 이런 경험을 했다. 자기소개도 있고, 이런 거 했고, R&D 경력이 있다. 이분은 컨설턴트라기보다는 개발자인가 봐요.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했다는 걸쭉 올려놓네, 그죠? 그리고 대면평가 PPT 자료도 만들 수 있다. 이분을 해서 우리가 알바를 지어야겠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 어떤 일 했다는 게쭉 있고, 과제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 중에 있고요. 자기 이력서네, 그죠? 그리고 상담은 무료. 그리고 상담은 무료지만 이제 액션은 유료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페이스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고 메뉴에는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연구 과제 사각지 쪽인데 여기 보면 연구 과제. 저희가 1년에 나오는 과제명만 쭉 올려놔도 블로그 운영하는데 문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창업상장 기술개발 과제를 도전하려고 하면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분 것만 보지 말고요, 쭉 볼게요. 검색한 거를 여기 보면 글들이 장단점은 뭐 사업비 산정 방법. 이것도 다 블로그예요, 그죠? 이거 다 블로그잖아요, 그죠? 사업자 알아야 할 경영 노하우, 신청 조건. 저 이거 시험 본거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재를 그대로 찍어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곱씹어 다시 올리게 되면 제가 이제 제그제 2차 저작권이 저작 인접권 생기니까 자기 블로그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고문이 나왔다 그러면 공고문 올리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공고문은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볼수 있는 거니까 저 카페에서 갔다가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준비 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창작경제 공식 블로그네요, 그죠? 이제 사람들이 그 도전 조건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 글을 써도 되겠네요, 그죠?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블로그라는 거예요. 이게 검색하면 돈 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검색하면 다 검색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클릭하고 누군가를 보고 여기다가 아까 그 풀스쿨 같은 분은 자기 이력서를 써놨죠. 거기다가 저희 전문위원이 그걸 블로그를 만들고 거기다가 연락처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게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볼 사람을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블로그만 올리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저를 찾아오는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처음부터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으나 계속 먼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뭘까요? 연구소 설립 방법, 벤처 확인 방법 이런 것도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써놔도 검색하면 다 저희한테 올수 있는 거예요. 물론 100% 저희한테 오진 않겠지만 그중에 한두 개만 와도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저한테 문의 주면 안 주잖아요, 전화. 이런 것들을 쭉 꾸준히 쓰면 좋다는 거고요. 블로그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카페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왜 검색에서 밀리냐면요. 그 저희가 옛날에는 컴퓨터로 검색했잖아요, 그죠? 검색 컴퓨터였기 때문에 컴퓨터 키면 처음 화면이 네이버가 떴잖아요, 그죠? 요즘은 검색을 뭘로 하죠?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는 이제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게 구글이다 보니 구글에 대한 검색이 좀더 많아지는 것도 있고,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핸드폰을 검색하잖아요. 핸드폰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바일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만든 모바일 블로그. 네이버의 서비스 쪽 보시면 네이버에 포스트라고 있어요.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블로그예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에서 보기 편하게 만든 블로그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네이버를 여러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핸드폰을 검색했을 때 모바일 블로그가 먼저 나오게 만들까요? PC용 블로그가 먼저 나오게 만들까요? 당연히 모바일 블로그가 먼저 나오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해도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네이버 포스트에 먼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신문 매체들도 검색을 위해서 이제 포스트를 이용해요. 네이버 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잡지를 이제 글을 쓰거든요. 사진 이제 핸드폰에서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것보다 네이버 포스트에 올리게 되면 더 빨리 핸드폰을 봤을 때 빨리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검색하는 입력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피앤페이스트를 두번 하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하고 네이버 포스트에 한번 하고, 그걸로 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분과 컴퓨터 검색하는 모든 분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찾아다니는 게뭐 가능하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그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오길 바라신다면 그 이제 네이버에다가 블로그나 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꾸준히 컨텐츠 올리세요. 컨텐츠 올릴 만한 컨텐츠가 없으세요? 정신류 카페 많이 있습니다. 정신류 카페 얼마든지 있잖아요. 과제정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 카페라고 올리시면 카페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 올리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조금 제가 이제 자신의 그 이제 그 의견을 가미해서 올리게 되면 그걸 보고 연락이 올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 소개에다가 자기 저기 내용과 전화번호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안에 글 내용에다가 자기 명함을 하나 찍어서 올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내용 보고 연락이 오겠죠. 이게 이제 그 저를 찾아오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 근데 이제 기억 나왔으니까 카페하고 카페라는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카페. 카페는 뭡니까? 카페. 카페는 모임이잖아요, 모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정책자금을, 그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기업 대표들이죠. 그럼 기업 대표님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을까요? 그걸 찾으면 대박이지 않을까요? 볼게요.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제조업 CEO로 검색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긴 않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아, 이름이 있네요, 그죠? 근데 회원은 2명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저기 여기 또 있네요. 여기 2명. 여기 1명이네요, 그죠? 그렇게 볼까요? 뭐 있네요, 그죠? 이런 카페가 그 진짜 친목 모임이면 좋은데 저희처럼 이런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카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런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향이 일산이잖아요, 그죠? 경기도 충분히 가는 만하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이거 누가 만드는 걸까요? 운영하는 걸까요?
엔터하우스라는 데가 뭘까요? 엔터하우스가 왠지 컨설팅 회사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저 회사에 명함도 만들어주네요, 그죠? 명함들 올려주네, 알아서. 이분 대표님인데, 일산에 있는 저 벤처캐피탈 벤처 회사인가 봐요, 그죠? 홈페이지 주소도 있네요, 그죠? 들어가서 볼수 있겠네요, 그죠? 제가 아까 그 카페가 뭐가 좋다고 했죠? 카페는 회원가입이 되면 회원들끼리 쪽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카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엔터하우스라는 회사가 자기 홍보하려고 만든 카페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제가 카페를 만들 눌러서 뭐 이제 물론 이제 가입 저 고양시에 살고 있지 않아 안 된다든지 뭐 사업자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이런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 있는지 여부는 확 가입하면 알죠. 가입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죠? 한번 해볼게요. 아이 글자가 잘안 보이네. 3B 그래서 강의 가입을 하는 거죠. 바로 가입이 됐네요, 그죠? 너무 좋은데요, 여기? 가입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카페들은 처음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인사를 하죠. 인사는 가입 인사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입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는가 가입을 해야죠. 근데 여기 보면 가입 인사를 딴 사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영진 기자입니다. 광고대행 회사에서 기자라네요, 그죠? 저는 기자한테 관심 없고 박철진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소식을 쭉 올렸잖아요, 그죠? 여기다 제 소개를 올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기 글을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 지금 돈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죠? 좀 멋있게 써야겠네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수위 탑업에 대해야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요, 그죠? 네?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폰에서 치면 말을 해달라고 답답하대요. 말하는데 이렇게 딱 치면 되는 거죠. 기업부서 연구소 벤처 확인 이노비즈 확인 및 정책 관련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제 전화번호. 이렇게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런 위에 카페를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 글이 남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가입 인사에 걸 네. 이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여기 보면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다가 혹시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제 주로 이제 저처럼 영업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네, 그죠? 제가 기업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분들 계시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쪽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쓴 글을 볼게요 한번. 글을 쓴 게 없네. 이렇게 쪽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가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쓴 것도 있지만 쪽지로 이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네이버 카페에서 주는 쪽지 기능에는요. 이미지가 상관없이 이미지나 링크를 첨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명함을 보내거나 이런 거 어려우니까 핸드폰으로 보내시다는 이제 주로 입력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썼던 글 같은 것들을 단축키로 저장해 놨다가 바로바로 쪽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찾아가는 거네요, 그죠? 제가 세일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그 제가 길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여기 멤버들이 쭉 나오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카페가 이것뿐이 있지는 않겠죠, 그죠? 쭉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카페가 다음에도 있죠, 다음도 카페가 있죠. 예, 그런 카페를 찾아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카페 자체가 중소기업 CEO를 그 카페 제목으로 하진 않더라도 근데 보면 이렇게 쭉 있네요. 뭐 광주 하남지회 중소기업 컨설팅 포럼 이거는 왠지 그 컨설팅 회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느낌에 이제 그러니까 잘 봐서 남의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장사하면 안 되니까 진짜 순수한 모임들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지회나 이런데 이거 무슨 교육과정인가 봐요. 그죠? 여기서 보면 검색할 때 멤버스 위주로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멤버스 여기 다시 날짜 이거 제도전 업체들 많은가 봐요. 6,000명 있는데 이런데 괜찮네요, 그죠? 이게 우리 김진수 의원님이 딱 탐낼 만한 카페네요, 그죠? 여기를 낙하처럼 가입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이제 자기네 업체들 소개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도 가입 인사가 쭉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뭐 가입 인사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썼네요, 그죠? 회원가입해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입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카페가 있고요. 이제 밴드라는 것도 있어요. 밴드 아시죠? 모바일 카페. 모바일 카페도 있는데 이 밴드도 다 검색이 돼요. 우리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중소기업 CEO로 계속 가볼게요. 이제 밴드의 장점 뭐냐면 회원들한테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 밴드라고 하면 동창회 동문회만 봤잖아요. 뭐냐 이게 또 검색 또 입력이
일단은 입력이 좀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방법은 똑같아요. 밴드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중소기업 CEO로 검색하게 되면 중소기업 CEO들이 모여있는 밴드를 가입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가입 조건은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속에 있는 글을 보고 연락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 가입하는 거는 좀 힘드니까,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제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밴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입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ADP라고 해서 아시아 그로스 파트너스라고 해서 멤버 50명인데, 여기는 뭐냐면 동남아로 진출하려고 하는 제조업체들의 CEO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매 조건부가 가능한 업체들 모임이에요. 좋죠? 여기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쭉 이제 있어요. 이제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 글을 쭉 올리지만, 여기도 보면 멤버가 쭉 나오거든요. 네, 베트남 쪽으로. 최근에 베트남에 많이 관심이 많고 있어요. 최근에 이번에 글이 많이 올라왔고, 이 안에 오시는 분들은 죄다 이제 베트남에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기업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밴드를 잘 찾으면, 여기 신소재 모피사라는, 이런 거는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밴드는 핸드폰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보다는 전화번호가 공개되죠.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해서 확보해서 연락할 수 있는 거죠. 핸드폰 번호 확보하면 카톡이나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카톡에서는 저희 명함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다할수 있죠, 그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능을 다 한꺼번에 할수 있는 곳이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룹.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는 블로그와 같은 거고요. 이제 그룹은 이제 카페와 같은 기능인데요. 네, 이제 페이스북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하고 지금 상담을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구 지역 대구 지역에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 대표님인데, 이분이 대구 지역 스타트업 기업 협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열심히 꼬시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대구를 갈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친구가 많아요. 3,000명 정도 있네요. 이분의 친구는 누굴까요? 이분은 대표님이잖아요. 자기 친구들 대표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블로그는, 페이스북이 되게 좋은 거는, 그분하고 친구가 아니어도, 친구의 친구를 타고 들어가도 그분의 정보를 볼수 있는 거죠. 만도에서 무슨 센터장 하셨네? 한국인터넷소통협회 회장 뭐 이런 분이네. 어제 저희가 만났던 업체처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막 이상한 글이 막 뜨는 거는 인정했는데, 제가 이제 왜 잠깐 뭐가 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제 저희 교육을 듣고 계시는 입력이 너무 느려서.
네, 교육 듣고 계신 우리 이태영 회원님의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분이시죠? 지금 교육 듣고 계십니다. 저랑 페이스북 친구 얼마 전에 되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태영 님의 친구를, 지인을 제가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태영 님의 친구랑 제가 함께하는 사람 한명 있고요.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은영 님? 저랑 페이스북 친구네요, 이분이? 저기 밴드 있다가 아, 예, 어쨌든. 이분도 저기네요. 창업해서 키보드 쪽만 제조업이네요, 그죠? 이게 잠재 고객이 여기 딱 있으시네. 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태현님의 지인들이 쭉 나오네, 그죠? 일본 분도 계시고, 고등학생도 있고, 혹시 아드님이구나. 잘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인들 알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어갖고, 대표님 주변은 대표님이 많고요. 이제 직원 주변 직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들어가 볼수 있, 이걸 제가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대표님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을 찾아가서 대표님의 주변 분을 찾자는 건데, 이제 페이스북에 검색 기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에서 중소기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CEO로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일단 제 친구 중에서 검색이 되는 거고요. 모든 그룹으로 검색하면, 모든 위치로 하면 옵션이 달라지죠. 벤처기업회 CEO 네트워크 이런 데 좋네요, 그죠? 이게 카페잖아요, 카페. 3천 명이 되는 가입해야죠, 바로. 그룹 가입이 되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페이스북도 똑같이 가입할 때 조건 대기 중이네요, 지금. 그죠? 제가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기업이 꽤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컴퓨터, 제 컴퓨터로 쓰랄까봐요. 너무 느리네.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중비넷이라고 해서 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것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여기는 중국 사업하시는 기업들 대표님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구매 조건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 번도 선정은 안 돼봤지만, 여기는 이렇게 쭉 중화권에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의 모임이거든요.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시네요, 그죠? 세미나 같은 데 명함 좀 뿌리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는 뭐 현승이란 분은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이분하고 제가 친구가 아니에요, 아직. 친구, 이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처럼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이분 왠지 뭔가 세무사네요, 그죠? 여기도 재소개할 수 있겠죠? 다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할 거고, 그죠? 참고로 이분은 저희 코테라랑 제휴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중국 쪽 업체를 저희한테 소개시켜주겠다는, 자기 본인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것들도 쭉 가입을 해서, 코스모스, 뭐, 중국 화장품 중국 수출 같은 거 하나 보네요. 이런 분들 찾아가는 거죠. 네, 잠깐 볼게요. 이분이
그 화장품을 중국 수출해주는 거를 해결해주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의 친구는 누굴까요? 지금 이분의 친구들 중에는 화장품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분의 친구를 들어서 제가 이분하고 친구 안 되더라도 이분의 친구를 쭉볼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박승환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이네요. 치킨 푸드 뭐지? 대표네요, 그죠? 착한 푸드 시스템.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착한 스시네요. 프랜차이즈 대표님일까요, 혹시? 근데 그분의 이제 글을 쭉 읽다 보면 대부분 이제 그분이 뭐 하는지 대부분 알게 돼요. 교회도 다니시고. 음식점주 같아요, 음식점주. 이런 분은 패스. 이제 보조금은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고르는 거니까, 에이스를 찾아보자, 에이스를. 이 장래인이라는 분이 이 카페 운영자거든요. 이분의 친구분은 진짜 대표님 많겠네요, 그죠? 제가 함께하는 친구가 150명이나 되는데 워낙 카페에서 제가 홍보 활동을 해서 함께 앉지 않은 새로운 친구를 찾아보면 되겠네, 그죠? 이번 이미 친구인 사람들 빼고 파란색 버튼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저는요, 저는 친구 수가 4,500명이에요. 제 페이스북 제 페이지잖아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제 명함이 올라가 있어요. 보고 연락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제 소개는 정치적 컨설턴트라고 넣어놨어요. 가끔 정보도 올리고 하죠. 딴 것도 올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잘 모르 5,000명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개인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 좀 하자면, 일단은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다 이제 정보 같은 거 올리시게 되면, 제 지인들이나 검색해 찾아오신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 거죠.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포스트 같은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나 네이버나 약간 네이버 카페나 밴드나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 인사하시고 1대1로 컨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쪽지 보내고 관심 없으면 답이 없는 것뿐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찬물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한테 연락 없으면 그냥 그걸 끝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충격받을 것도 없으니까. 처음 보는 한테 사면 쪽지 보낸다고 해서 제가 돈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는요, 이거 이제 앞으로 SNS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실무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SNS 어떤 걸 이용할 건지 선택하고 가입을 하셔야 해요. 이제 페이스북을 하실 건지 네이버 블로그를 하실 건지 네이버 포스트를 하실 건지 카페를 운영하실 건지 정하시고. 그걸 이제 가입을 하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SNS는 기본적으로 실제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
그 사람의 소개 페이지를 보게 돼요. 소개 페이지. 이게 프로필이잖아요. 프로필을 잘 만들어야 해요. 사진도 가능하면 멋있게 찍으시고, 연락이 될수 있는 연락처를 항상 공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친구를 계속 맺어야죠.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친구는요, 사실 그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해서, 그 어떤 분들은 자기 실제 아는 사람과 온라인 친구를 맺겠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 친구 맺는다고 해서 뭐,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봐서 검색하다가, 뭐, 아까 제가 봤던 장난 대표처럼, 왠지 내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하고 친구 맺는 거예요, 그냥. 다 친구 신청하고, 제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하니까 프로필 잘 만들어야겠죠. 프로필 약하면 제가 쪽지는 보내겠죠.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 신청했습니다. 저 수락해주세요라고 쪽지 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카페나 이런 데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계속 꾸준히 컨텐츠 올려야 해요. 블로그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쭉 올리는데, 그 컨텐츠는 정신미 카페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꼭 올리다 보면, 제 페이스북, 저랑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그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쭉 올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무료 상담 쿠폰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상담을 하시면 이제 무료 상담해드린다고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상담을 해주는 거돈안 들잖아요, 사실 저희. 그 사람이 뭐 상담을 방문을 하시든 일로 협회로 오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협회 오게 되면 저희가 협회에서 음료수도 주고 주차권 주고 다 주니까 협회를 불러 모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그리고 오시면은 또 혼자 상담 안 해도 되고 도와주신 분들 계시니까 협회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저기 김진수 회원님 좋아하는 기업 R&D 무상영양진단 그 신청서를 보내서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료로. 그래서 그걸로 상담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아웃바운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한 1년 가까이 해보니까 온라인에서 컨택하신 분 10명을 만나면 그중에 두 분에 세분 정도는 협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쉽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사람들 10명 찾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것도 가능하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을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그 회사가 제조업인지, 매출은 얼마인지, 벤처는 있는지 이런 거다 확인해가지고, 정말 잘할 만한 기업인지 확인해가지고 골라서 협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단은 프로필 사진을 잘 찍으셔야 해요. 그, 최근에 홍대 같은 데 가보면요. SNS용 프로필 사진만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만 찍어주고 25,000원씩 받아요. 저 옛날 25,000원이면 저희가 증명사진 찍는 돈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내고도 프로필 사진 찍습니다. 왜? SNS 통해서 연락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물론 돈안 내고 햇빛 좋은 날 스마트폰 찍어도 충분히 잘 나와요. 웃으면서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명함 사진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명함을 바로 보낼 수 있게 명함 사진을 하나 꼭 스마트폰에 갖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려면 신청서를 받잖아요. 신청서가 전문가, 전문의원 키트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신청서를 언제든 보낼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가지고 계실 것. 네. 그리고 저희 그 OJT 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노하우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상담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멘티 기업 찰수 있고요. 하루만 해도 찰수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물론 이제 만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2, 3일 걸리겠지만 맨땅 헤딩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저희가 뭐 전시회나 이런 저 이제 가산동에 여기 보면은 그 아파트 공장이 많으니까 사실 여기 있는 사무실만 뒤져도 멘티 기업을 찰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저희가 발품 팔지 않아도 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해가지고 업체 찾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돈 주고 신문이나 TV에 광고하기 싫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데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데 기업 정보 찾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일 찾아가서 하는 세일즈를 할 것이냐
찾아오게 만드는 마케팅을 할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만 정하시고 나서 세일즈를 할 거면 카페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컨택하시면 되고, 마케팅 할 거면 블로그나 이런 걸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블로그나 이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니까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면, 두 가지 꾸준히 같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이제 준비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을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침 저희 방송을 협회장님이 보고 계신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 네이버 카페 저희가 운영할까요? 네? 장난인 저희가 카페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제가 협회님과 얘기해가지고 운영권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뭐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SNS 강의니까 제 강의에는 항상 제 SNS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도 있고 핸드폰 번호도 있고 카톡 아이디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즉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